그래도 뭔가 서버 느낌 나게? 뭔가 위로 두면은? 불안하시나요? 그런 맛에 쓰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단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저번 서버 업글 보신 분들 드디어 후속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렌더링 서버 추가를 할 거고요. 편집자 컴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원래는 13600K에 3060Ti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컴퓨터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남는 컴퓨터가 많아.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예전처럼 조립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준비된 부품들이 12900K에다가 막시무스 에펙에 16기가 DDR5 메모리 조립을 할 거고요. 여기 SSD는 이미 들어가 있을 텐데 PMV1 조립이 될 거고, 여기 이제 3090에서 여기가 이제 편집 컴퓨터로 들어갈 거고, 여기 본체, 제가 원래 쓰던 본체 이 친구에다가 조립을 할 거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지 850W짜리 이 친구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컴퓨터 하나에도 파워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저번에 조립한다고 남았던 건데 얘를 쓰고, 여기에 이제 렌더링 컴퓨터 추가할 친구입니다. 크로스에어 470일 거예요. 590X. 원래 3900X를 썼는데 이번에 이제 7세대가 나오면서 5000번대가 5800X 3D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벤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싹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쓸 겁니다. 메모리 자체는 예전에 쓰던 고수율 16기가 두 개, 32기가로 해가지고 집어 넣을 거고, 이제 랜카드죠. 10기가. 이 친구도 조립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SSD 남는 거 PMV1 512 하나 쓰면 될 것 같고요. 쿨러가 조금 고민인데, 암드 같은 경우는 서버 랙에다가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쿨러를 기쿨을 쓰든지 아니면 작은 거 써야 되는데 작은 거 나머지 저희 집에 남는 게 없어서 기쿨 무조건 써야 되고, 얘는 일반 PC로 들어가서 쿨러를 써야 되는데 팔라딘 남고요. 팔라딘 근데 너무 보급형이고 예전에 맥스 엘리트에서 출시되기 전에 받았던 건데 아직까지도 조립을 하지 않고 있는, 튜브까지 화려하게 나오는 순행인데 얘를 해볼까? 재조립 어차피 할 거니까 당장 써도 뭐 순행이 터지거나 뭐 그럴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럼 여기 인텔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체 하이드로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암드 같은 경우는 기쿨 이렇게 나머지 조립하고, 이제 여기는 필요한 게 케이스랑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는 그 설치할 곳에 가가지고 장착을 할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장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거 장착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470이라서 아마 5900S 바로 작동 안 할 거거든요. 플래시백 해가지고 작동되게 만든 상태로 넘어가서 해야 될 테니까 일단은 그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벤치할 다른 파워를 썼나? TX1000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원래 쓰던 메인컴 조합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몇 번 왔다고 약간 집 같네요. 집익을 어떤 거 쓰는 게 나을라나? 아무래도 인텔 거 쓰는 게 낫겠죠? 아 그래요? 아니면 DHC 쓰세요? 예? DHC 있어요? 아하! 아하! 그러고 보니까 DHC가 있어서 이걸 다 뗐던 거였죠? 포트 4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써야 됩니다. 3자리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제 다음 업글 때는 스위치를 업글을 해야 된다. 그러면 DHC를 쓰고, 화려하죠? 아, 그 집에 남는 게 공랭을 달고 싶었는데 웬만해서는 남는 게 저것밖에 없어가지고. 제발, 나 분명히 켜지는 거 확인했었는데 휴! 켜졌네요. 글카가 필요합니다. 채굴 글카를 사야 됩니다. 저한테 사신다고요? 네. 남는 거 없으세요? 남는 거 있다고 하셨는데? 뒤졌는데 안 보여서 하나 골라주시죠. 아, 1년밖에 안 쓴 거예요? 네. 그럼 거의 새 거네요. 누드! 괜찮은 거죠? 네, 많이 씁니다. 아. 케이스 없을 때 이렇게. 네. 아니, 설마 누가 여길 발로 차겠어요? 파워 밑에 물어보시죠. 네? 아 근데 이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보조거든요. 해보고. 네, 네 문제 있으면은. 아 근데 원래 보조라서 괜찮습니다. 메인 렌더링이긴 한데. 어 그러면. 아 근데 왜냐면 원래 렌더링이 예비로 계속 돌 거기 때문에 제 렌더링을 개인용으로 쓰고, 이게 얘가 터졌을 때를 대비해 서버 렌더링으로 쓸 거고, 이제 얘를 메인 렌더링 그냥 계속 돌릴 그런 친구입니다. 오!
이쁘네요. 무섭네요. 3090 편집컴입니다. 제가 쓰던 거. 왜냐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쓸 편집컴. 열심히 하고 에펙트 쓸 줄 알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쓸 컴퓨터. 그거 해주. 성과가 좋으면 성능도 올라가는. 그쵸. 못하는 친구한테는 좋은 걸 줘봤자 효율이 안 나오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 성능을 그대로 다 뽑아서 쓸 테니까 좋은 컴퓨터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잘하면 원격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신가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M.2 슬롯을 CPU 직결 1번 포트가 아니고 칩셋 연결되는 2번 슬롯으로 옮겨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서버형에 넣었을 때 버틸까? 라는 것도 버티죠. 50X 버티겠죠? 왜냐면 여기 위에 올릴 거니까. 아,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얘 그 영상으로 보여줬던 아마퀘스트인가? 네, 네. 걔. 근데 왜 이렇게 많죠? 쓰다가 뺀 건가요? 네. 왜냐면 2U로 하면 이제 두 대씩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아직 안 쓰거든요. 4U로 들어가면 렉 남는다고 하면 몇 개 들어가죠? 남는, 나중에 혹시나 남을 그 렉이 뭐죠? 몇? 42U. 42U. 가면 스위치 들어가고, 라우터 들어가고, 네. 대충 한 8대? 4U로 박아도 8대? 6, 7대? 2U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2U가 들어가면 글카 제약이 조금 많이 심하긴 하겠네요. 네. 2슬롯이지 않나요? 네, 슬롯이요. 2슬롯짜리 4090이 있나? 정 안 되면 수맥을 하면서. 정 안 되면 그럼 쿼드로를 박던지. 네. 근데 상태는 다 괜찮, 다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아, 그래요? 뭐 발판으로 쓰고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비닐도 안 벗기고 쓰셨네요? 네, 귀찮잖아요? 아니, 비닐 벗기는 게 귀찮다고요?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더 쓰실까요? 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얘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움푹. 네, 발판으로 쓰고. 이거 밟고 다녔거든요. 와, 됐다! 얘는 약간 서버 느낌 나게 그냥 위에 둘까요? 그래도 뭔가 서버 느낌 나게? 뭔가 위로 두면은? 불안하시나요? 그런 맛에 쓰는 거죠. 꺼졌어요. 네? 그리고 다시 안 켜져요. 어딘가 쇼트가 났나? 아, 설마 CPU 핀 하나 때문인가? 안 돼. 8핀이면 보통 켜진 앤데. 설마 쇼트가. 네,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그쵸.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데 쇼트 할 일은 딱히 없는. 그쵸. 근데 전원을 넣었는데 켜지는 게 이상하거든요. 요거 파워 전원만 넣었는데.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플래시백.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470이라서 아마 5090S 바로 작동 안 할 거거든요. 아! 5000번대 X470. 아!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맞다. 그 USB 메모리도 차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셋업하고 있어야겠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 탓색이랑 원격. 아, 이거 함께 해주는 거 없나? 여기는 끝났고 두근두근 전면 팬이 왜 안 돌... 안 꼽혀져 있네요. B2 된 거다. 랜카드 불 잘 들어오고요. 여기 포트에도 불 들어오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B2가 뜨고 켜졌습니다. 키고 나서 오실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아, 저를 무슨 아마추어로 저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근데 첫 부팅이라 그런가? 왜 안 나올까요? 친구야, 제발 나 집에 가고 싶어. 왜 램 부팅을 뜰까? 그것은 CPU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앞에 CPU 팬이 아니고 CPU OPT에다가 연결해놨네요. 근데 보통은 안쪽이 팬이고 그 다음에 OPT인데 얘는 거꾸로 돼 있네요. 보드 잘못입니다. 아, 보드 잘못입니다. 이거는 범용적인 걸 지키지 않은 라이젠이라고 이제 일부러 깠네. 아, 켜지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케이스 분량일 줄 몰랐네요. 네, 저도 몰라. 저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는 아실 거고. 그럴 리가요, 저. 와, 낫다. KVM 걔 주문시키면 며칠 만에 온다고요? 빨리 하고 싶네요. 여기 오기 싫어졌어요. 뺐다 꼽았다 터 날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모니터가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처음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글카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단 말이야. 오! 휴! 그랬던 것 같네요. 아, 불안해. 워크 렌더. 아, no! 렌더 2로 해야 돼. No! 아, 이름을 바꾼 뒤에는 재부팅 하지 않으면 다시 바꾸지 못하나. 왜? 뭐가 있던데요? 100기가 요금제를 쓰면은 곱하기 2로 20대까지는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대가 아니시지 않나요? 에? 저 아직 20대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직은 20대입니다. 어니 만.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네요. 아니, 지금 아까 끊고 촬영을 했는데 벌써 1시간 반 찍은 거야? 괜찮아요. 별거 없어서. 오버클럭만 넣어놓고 가야겠네요. 램오버 기본이라 2133이거든요 DJL5를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순정으로 그냥 넣어도 웬만큼 잘 돌아와서 4800이라 요즘에 6400도 순정으로 나왔어요. 오,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끝! 가자이! 끝나버렸습니다. 서버 설치 드디어. 지금 몇 시야? 새벽 3시야. 새벽 3시 2시간 내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인 렌더링 서버가 될 거고 원래 렌더링 서버였던 게 편집 말고 관리팀이 접속하는 메인 PC가 될 거고 나머지 편집 컴퓨터가 총 4대 중에 아마 근데 한 대를 퇴역을 시키고 이 친구를 약간 관리팀이 쓰는 서브 PC로 쓰지 않을까.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파이 케이블 설치를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일단 밑에 가서 실물 그거는 보고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끝입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나 집에 갈 수 있어. 파워가 USB로 들어가네요? 네, C타입. 얘가 하나가 거의 50만원이다. 300달러 합니다. 네, 40기가 그걸 좀 더 컨텐츠를 빨리 앞당기는 걸로. 기존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컨텐츠를 좀 더 앞당기겠습니다.